2년째 운항이 묶여있던 장흥 제주 간 정기 여객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장흥 고속해운은 장흥군과 투자 협약을 맺고 오는 7월 안에 130억 원이 투자해 승객 710명과 차량 50대를 실을 수 있는 2,500톤급 선박을 장흥 노력항과 제주항 간 항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노력항의 국가 연안항 지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.